15층 내려와서 원두 커피 좀 부탁해. 뭐 카페 가서 한 잔씩 사서 돌려도 좋고. 한상윤 씨, 기운 좀 내요. 기다리라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도 해봤잖아. 기다리다. 한상윤 씨. 이상현 씨. 백희 씨, 잘 지내요? 아, 그럼요. 오랜만이네요. 아, 별일 없음. 오늘 술이나 한잔 하죠. 나 오늘 그 근처 갈 거거든. 이상현. 이따 연락해요. 기다리다. 자리 좀 잡아요. 지금 나가야 돼서 보고 지금. 가려고. 아, 예. 여기 있습니다. 한백희 씨. 여기 이 문장은 머스트보다 쉘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쉘의 리걸레터에선 강제성이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공손한 느낌을 주거든요. 아, 그래도 조금 더 강하게 머스트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그렇게 하든지. 피곤하게 산다. 기다리다. 대리님. 큰일 났어요. 아카방 배에 구멍이 났대요. 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20분 뒤에 회의하자고. 예. 홍 대리님, 나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방금 연락받은 거라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당장 가라앉을 정도 분위기예요. 어디쯤에서 그렇게 했대요? 베트남 근처요. 무보공 쪽에 연락하고 신단신 선사에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달라고 해줘요. 아, 네, 미팅 스케줄 좀 추천해주고. 네. 아, 그리고 백기 씨는 바이어한테 아, 내가 할게. 페이시만 좀 잡아줘.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미스터 월릿? Yes, we have a problem with the shipment. 아니, 예, 원인터 체크 같은 느낌입니다. Yes, I hope this could be a 저희 선박이 문제 생긴 것 같은데요. If it gets bigger, I will let you know. 맞습니다. 아, 예. And let's reschedule the shipment. 아, 예. 그래서 okay, sorry, 이번에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현지 날씨가 좀 흐려서 좀 주세요. 취약의 경우 물품 대체할 수 있는 국내 및 해외 업체 리스트입니다. 아, 다른 배를 그쪽으로 보내서 옮겨 싣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제품 하나당 20피트짜리입니다. 불가능해요. 크레인 같은 거 이용하면? 베트남 근처 바다는 유속도 빠르고 시야 확보하기도 어려워요. 그 방법은 모르니까 더 생각하지 않긴 하죠. 예인선 같은 거는 혹시? 예인선은 턱하니 하늘에서 내려오나? 그거 섭외해서 보내는 동안 다 가라앉어! 무슨 일이야? 아, 철강팀 사고 났어. 그저께 아까바로 띄운 배에 구멍이 났대. 응? 뭐야? 어, 그래. 아니, 뭐야? 배에 구멍이 났다고? 응. 아, 김대리. 작년에 영업 이 팀에서 선박 사고 났던 거 있지? 그거 어떻게 처리했었지? 그때 회항에서 물건 다 다른 배로 실었을걸? 출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그래? 아, 어떡하냐. 큰일 났네. 근데 배에 구멍이 났으면 떼어면 되지 않나요, 대리님? 응? 장그레 씨, 지금 장난... 그래. 떼우면 되지. 아니, 강 대리 뭘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 아니야, 가능성 있는 조언이야. 응? 어? 아, 그래? 응. 가자, 빨리 와. 그러다 괜히 독박 쓴다. 고생님. 어, 알았어. 배에 땜질하면서 가는 거 어떨까요? 뭐? 아, 그게 가능해? 구멍이 허리라면 불가능하지만 크랙 정도라면 가능할 겁니다. 하게 일단 배에 잠수부 보내서 크랙 여부 확인해보죠. 바로 손쓸 수 있게 가까운 항구에 용접공들도 대기시키고요. 좋아. 해보자고. 예. 그 지역 가까운 지사에 연락해. 일단 잠수부 용접공 확보하라고 하고. 예. 네, 강효준입니다. 헤이.
안드리님, 원인도 찾아봅니다. 저희 그 다낭 쪽에 30분간 무조건 좀. 어, 차강팀. 뭐 사고 났다더니 뭐 수습 좀 됐어? 네, 장그레 씨 덕분에. 장그레가 뭘 했다고? 아, 다행히 크랙 크기가 크지가 않아서 장그레 씨 말대로 땜질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장그레 덕분이야.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지. 그놈은 그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소고. 뒷걸음질로 쥐를 잡았으니까 진짜 실력 있는 소네요.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그레 씨처럼요. 무슨 꿈보다 해몽이 좋아. 수고해. 네, 수고하십시오. 예, 원인터 창관팀 장백. 아, 예, 안드리님. 예, 다행입니다. 선사에서 ETA는 선박 정비되는 대로 다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박 가능한 거와 추가 비용 내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낭 쪽 한드리님인데요. 1차 땜질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잠수부들은 계속 대기시켜놨습니다. 2차 크랙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정박해서 땜질하길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차 정박 가능한 것도 섭외해 놓겠습니다. 그래. 아유, 10년 감수했군. 장그레 그 친구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안녕하십니까? 아, 장그레 씨. 총과장님이 갖다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까도 고마웠어요. 예? 땜질. 아,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부탁해요. 예.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그레 씨처럼요. 앞으로도 종종 부탁해요. 장백이실 겁니까? 장그레 씨는 남녀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본인 부족한 부분이나 메꾸시죠. 오지랖도 돌을 넘으면 병입니다. 네. 충고 고맙습니다. 장그레 씨는 남녀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본인 부족한 부분이나 메꾸시죠. 장백희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팀에 문의해서 알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인사드릴 만한 거 아닙니다. 아, 이거 보세요!
미친 거야? 아. 오, 새 아이템. 뭐 아, 달라. 야, 어, 인턴데 PT 준비하던 거 괜찮아. 왜 자꾸 그렇게 남의 걸 함부로 보고 그럽니까? 현장으로 갈까봐. 에? 왜요? 여기는, 아니, 이 회사에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고작 선임의 불합리를 바꿔보겠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되잖아. 강한 놈하고 싸우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언제까지? 어? 내가 가장 두려운 건 기다리다 저놈처럼 될까 봐 그게 제일 겁나. 저놈도 처음엔 안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넌 미친 게 아니라면 왜 혼자 실실 웃고 있는 거야? 아. 뭘 어떻게 해도 절대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네요. 장백기. 한 발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음 날 두 발 벌어져 있고 그렇게 계속 도돌이 피는 사람 있지? 에? 그 장그레가요? 아니 폭탄이 무슨... 아... 세상 정말 더럽네. 아니 백으로 들어오고 백으로 시험 붙고 백으로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고 백으로 아이템을 따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상현 씨. 아, 정말 진짜. 아, 천천히 마셔요. 그렇게 새치기 하는 자식들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떨어줄게? 예? 아, 뭐 좋아. 그래, 나 아니라고 쳐. 그래도! 그 새끼 하나 살리자고 우리 중에 하나가 희생된 건 사실이잖아요. 때 자랑이네 했잖아요. 뭘 잘해. 뭐 버벅거리다가 그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슬리퍼 판 거? 아이고, 그러고 붙었네. 그게 다 그 자식 백의 크기를 증명한 거라고요. 내가 개벽에는 인정해도 그 새끼는 인정 못해. 장백기 씨도 이제 좀 솔직해 보시죠. 장그레가 우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걔는 걔고 우리는 우리고 공평한 기회 웃기고 있네. 걔가 어떻게 우리랑 공평한 기회를 나눠요? 우리 엄마가 나 학원 보내고 과외 붙인 나 쓴 돈이 얼만데? 우리 엄마 고생이 얼만데? 이거는 역차별이라고요. 아... 나도 좀 놀걸. 중고딩 내내 12시간에 자본 적이 없다고요. 초딩 때요? 학원만 몇 개를 돌았게요. 대학 때는 그 씨. 그 어학연수. 근데 이게 뭐야? 상현 씨는 회사 다닐만해요? 아, 뭐 임시로 다니는 거예요. 대기업 가야죠. 백희 씨, 그거 알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로 남으려면 대기업에 가야 한다고요. 아, 뭐 그래서 장그레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